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돌곰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정말 대배우이시죠. 이순재 선생님과의 만남을 공개를 했습니다. 지난 21일 김호중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순재 선생님과의 뜻밖의 만남, 정말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선생님처럼 오래오래 기억될 수 있는 노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사진 속에서는 김호중씨가 이순재님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만남입니다. 이를 접한 팬분들은 좋은 시간 가지셨네요. 제 안에서는 이미 오래도록 기억되는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멋진 두 분이 만나셔서 빛이 두 배로 나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 편으로 방송된 사람이 좋다가 자체 최고 화제성을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날 TV 화제성 분석기관 굿데이터 코퍼레이션은 4월 3주차에 자료를 발표를 했습니다. 공개가 된 결과 지난 14일에 방송된 MBC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트바로티 김호중 편이 전주 대비 화제성이 무려 485% 이상이 상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난 수치인데요. 이는 자체 최고 화제성을 경신했으며 화요일 B드라마 부문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전체 B드라마 부문에서도 전주 63위에서 무려 56계단이나 상승하며 7위에 오르며 탑7에 진입을 했습니다. 더불어 김호중씨는 B드라마 출연자 화제성에서도 2위까지 기록을 했는데요. 역시 김호중씨의 효과 정말 대단합니다. 방송만 나오면 화제성 1위는 정말 따놓은 당상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씨가 드디어 신곡을 공개를 합니다. 최근 김호중씨의 소속사 측에서는 김호중이 오는 28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보다 더 사랑해요는 늘 곁을 지켜준 한 사람에 대한 감사함을 담아낸 곡으로 전 연령층에서 사랑받을 수 있는 클래시컬한 발라드풍의 성인 가요입니다. 정말 너무 들어보고 싶습니다. 특히 이는 프로듀싱 팀인 플레이사운드의 작곡가 알고보니 혼수 상태가 참여해 완성도 높은 음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호중씨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곡의 모든 음원 수익을 전에 기부할 것이라고 밝히며 따뜻한 선행에 동참할 것을 알리기도 했었습니다. 너나 나나에 이어 또 다른 신곡 나보다 더 사랑해요로 찾아오는 김호중씨가 앞으로 펼칠 활약 너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화제가 되었던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